분은 어떤 분이신가요? 아, 제 매니저입니다. 좀 가장 속삭이는 멤버가 있다면 솔직히 교육이 좀 힘든 멤버가 있어요. 누구요? 누군가요? 아 이분 굉장히 좀 늦게 일어나시는구나. 이분에게 한 말씀 한 번에 좀 일어나줬으면 좋겠어요. 아직 이빨 딱 깨부셨거든요. 예. 맛있게 먹으려. 맛있게 계세요. 맛있어 진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형 일찍 일어날게요. 제발. 아이고 우리 막내도 바로 위 매니저라고 할 수 있죠. 네. 뭐 말할 게 있습니다. 뭐요? 이 형이 약간 조금 대명 이상 쳐다보면 얼굴이 네. 엄청 빨개지는. 아 그래요? 얼굴 지금 폭발시켜요. 아 그래요? 우리 멤버들에게 그렇다면 바라는 점? 저한테 관심을 안 가지고 그리고 컴백 때마다 색다른 헤어 메이크업으로 화제를 모은 방탄소년단. 솔직히 좀 메이크업 가장 오래 걸린다 이런 분 있을까요? 있나요? 어떤 부분이 오래 걸리나요? 아 누구야? 아 그렇구나. 헤어 좀 까다롭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? 지민 씨. 아 우리 지민 씨가 굉장히 가지가지 하시네요. 얼마 전 정규 2집 앨범을 들고 컴백한 방탄소년단은 음원 공개 직후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세웠는데요. 무려 59개국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.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나오셨다고. 약간 특이한 게 저희 각각의 7명의 솔로곡이 모두 실려있는 그런 앨범입니다. 한 소절씩만 조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. I'm getting tired of being happy. What a way, what a way. 쓰다듬어 주고 싶어. 이쪽에서 날 꺼내줘. Hey mama, 인생이래도 돼, 안녕하세요, 돼. 와, 오늘 근데 어쩐 일로 여기에 치킨 광고를 촬영하러 왔죠. 치킨을 가장 맛있게 먹는 멤버가 있다면 진영 아니에요? 그렇죠. 먹는 거 하면 또 우리 진영이죠. 항상 먹는 걸 가장 사랑하는. 카메라 보고 치킨 뜯는 거 한 번만. 한쪽 눈에 뭐 안 좋으신가 봐요, 건강이. 아우, 진씨, 장난인 거 알죠?